네, 안녕하세요. 27번째 유리막 이야기는 1부에서 우리가 유리막 코팅제를 평가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경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거기에 이어서 2부로 유리막 코팅제 평가 방법 중에서 도막의 물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부에서 지적 건조 시간과 부착 완료 시간, 그리고 완전 경화 시간까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팅 도막의 물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고용분 농도와 표면 경도, 그 다음 발술성, 그 다음 슬라이딩 각, 그 다음에 방호성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용분 농도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고용분 농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SiO2 함량 이런 거 전혀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 코팅제 안에는 SiO2 도막으로 만들어질 원료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SiO2 고용분으로 변화될 그 성분들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 방법은 당연히 간단하고요. 액을 무게를 달고 경화를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은 경화된 성분의 무게를 달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실험 결과 액시온 코팅제의 경우에는 고용분 농도가 28.3% 정도가 나왔습니다. 20% 후반대 정도의 고용분 농도를 가지고 있는 코팅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고용분 농도는 0.5%에서 40% 정도에 있습니다. 이 고용분 농도가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싼 것도 아닙니다. 용도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용분 농도를 측정하고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사용하는 코팅제가 어느 정도 고용분이 있느냐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어야 버핑 시 잔량에 대한 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정확하진 않아도 본인이 사용하는 코팅제의 고용분 농도는 계략적인 수치라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에서 SiO2 함량 몇 퍼센트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지금 실험에서 보셨다시피 호일의 액을 따로서 경화기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 유리컵을 엎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한 상태에서 상온에서 장기간 경화시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정하진 않아도 어바웃은 알수 있기 때문에 직접 측정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표면 경도입니다. 수많은 오해와 썰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하죠. 자, 완전 경화가 끝난 시편을 가지고 연필 경도를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료나 코팅은 연필 경도로 표면 경도를 측정을 합니다. 한간에 모스 경도니 비커스 경도니 이런 거는 스케일이 다른 얘기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16편에서 유리막 이야기 16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한 경도의 방막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모재가 소프트하다면 그 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낮은 경도의 소프트한 모재 입장에서 보면은 높은 경도의 방막이 씌워짐으로 인해서 소프트한 모재의 경도를 일정 부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하드 코팅의 원리입니다. 자동차 도장의 소프트함을 하드 코팅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일정 부분 경도를 올리고자 하는 것이 세라믹 코팅의 응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의 도장면의 소프트함은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그 위에 올라가는 방막의 경도가 얼마나 강한 것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향상되는, 업되는 경도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코팅제, 어떤 경도를 가지고 있는 코팅제를 도포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소프트한 도장면을 얼마나 보호해 줄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같다면, 모스 경도든 연필 경도든 어떤 경도든 간에 기준이 같다면 좀더 높은 경도를 가진 코팅제가 유리한 거죠.
그거를 찾자는 겁니다. 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플로우 코팅을 해보면 표면 경도를 측정조차 할 수 없는 코팅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이 되는 코팅제의 균질성조차 갖지 않은 코팅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적어도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발수성의 확인입니다. 발수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지만 접촉각의 측정으로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번 그 실험은 피로 장비를 최소화해서 실상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경화 후에 시편 표면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눈으로 보기에 봉긋한 정도가 좋으면 괜찮은 발수인 겁니다. 자, 제가 발수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은 정도면 괜찮은 발수인 겁니다. 물론 발수가 더 좋으면 미관상 좋겠지만 그 자체가 성능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막의 표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단한 세라믹이 도막이 만들어내는 표면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발수인 겁니다. 기름막이 만들어내는 기름에 쩔은 발수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자, 그러한 특징들도 플로우 코팅을 하면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거죠. 다음은 슬라이딩 앵글입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 앵글이 접촉각보다 자동차의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물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슬라이드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딩 앵글은 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의 각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라이딩 앵글 이외에도 롤 오프 앵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슬라이딩 앵글은 각도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같은 각도에 기울여 놓고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면 슬라이딩 앵글이 좋은 슬라이딩이 좋은 시편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접촉각 측정기에도 슬라이딩 앵글을 측정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물성입니다. 자, 이제 컨택트 앵글과 슬라이드 앵글에 대해서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하셨고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컨택트 앵글이 좋아지면 슬라이딩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초발수 영역에서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150도가 넘어가는 접촉각의 상태에서는 접촉각과 슬라이딩 앵글이 정확하게 반비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접촉각이 높아지면 슬라이딩 각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발수 영역에서는 이렇게 거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발수가 좋아도 슬라이딩이 나쁠 수가 있고 발수가 나빠도 슬라이딩이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코팅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앵글로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발수성을 체크를 할 때에 타사 시편과 액션 시편 두 가지의 발수성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의 유사한 발수성을 보였었죠. 자, 지금 슬라이딩 앵글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게 발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이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발수성이 좋고 슬라이딩이 나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바로 워터스팟입니다. 자, 좋은 발수성은 물방울을 만들어주고 나쁜 슬라이딩성은 물방울을 잡아놓으니까 당연히 워터스팟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문제는 이러한 물성을 가진 코팅 도막이 만약에 경도까지 약하다. 그럼 워터스팟으로 작살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워터스팟이 많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접촉각뿐만이 아니라 발수성뿐만이 아니라 슬라이딩 앵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중에서 활수성 코팅제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활수성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발수, 친수 외의 활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후반쯤에 일본에서 한 업체에서 만든 용어로 제가 들은 바는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게 마케팅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슬라이딩성을 부각을 시킨 제품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현상을 활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슬라이딩 앵글이 낮은, 슬라이딩성이 좋은 코팅제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활수형 코팅제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유리막 코팅제는 여러 가지 물성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어야 좋은 코팅제가 되는 겁니다. 슬라이딩 앵글 물론 중요한 물성입니다. 하지만 좋은 유리막 코팅제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항목, 많은 물성들을 고루고루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호성입니다. 방호성은 오염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하죠. 자, 이 방호성은 오염물이 표면에 잘 붙지 않고 붙더라도 잘 침투가 되어서 침착이 되지 않게끔 하는, 막아주는 역할을 도막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유성 매직으로 표면에 표시를 하고 일정 시간 방치를 했다가 테이프로 띄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막의 방호성을 만드는 특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막의 침밀도이고 한 가지는 도막의 이형성입니다. 먼저 도막의 침밀도는 매직을 그린 후에 오래 방치를 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띄어보는 실험은 유성 매직이 표면에 붙지 않는 이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유성 매직이 도막의 표면에 부착이 잘 되지 않고 침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동차의 주행 환경에서 유성 오염물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뛰어난 방호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잔존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공 시에 반드시 오버버핑을 자제하시고 잔존 두께를 남겨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시온 코팅제에 대한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자, 1부에서 경화 특성에 대해서 지촉 건조 시간, 그리고 부착 완료 시간, 그리고 완전 경화 시간까지 해서 경화 과정에서 가지는 특성을 저희가 다 분석을 했었고요. 2부에서는 액시온 코팅제가 가지고 있는 물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형분 농도를 알아봤죠. 자, 28.3%의 고형분 농도를 가지고 있는 액시온 코팅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면 경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9H가 충분히 나오는 고경도를 가지고 있는 방막이었고요. 자, 그 다음 발수각은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예쁜 비딩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세한 접촉각은 성능적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슬라이딩 각입니다. 성능적으로 슬라이딩 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슬라이딩 각은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고 각각의 그 고유치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슬라이딩 각은 자동차 도장면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성임을 이번에 잘 아시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호성입니다. 이 방호성은 오염물이 침투하지 않게 막아주는 도막의 침밀도, 그리고 오염물이 도막에 부착하지 않게 하는 도막의 이형성,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유성 매직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결과치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1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석 방법은 액시온 코팅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코팅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인 만큼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코팅제를 반드시 분석하시고 테스트하셔서 고유의 특성을 파악을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